뉴욕 장로교회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 5대 담임 김학진 목사 취임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뉴욕 장로교회, 뜨거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장로교회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라는 주제로 5대 담임 김학진 목사가 직접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부흥회 시작 전부터 3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예배당에는 새벽을 깨우는 찬양과 뜨거운 통성 기도가 넘쳤습니다. 김학진 목사는 나의 틀입니까? 하나님의 틀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나의 의가 완전히 죽고 은혜로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뉴욕 장로교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이땅 가운데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치, 우리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갈 수만 있다면,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세계와 열방과 모든 족속과 방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될줄 믿습니다. 힘찬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예배당에는 감사의 박수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화합하고 하나 되는 뉴욕 장로교회가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뉴욕 장로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제자 학교의 부활, 올네이션스 교회로의 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흥되어 생명력이 충만한 뉴욕 장로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